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몽견의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오늘은 DS 단속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과거에 DS 단속이 상장이 됐을 때 제가 엄청난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1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적정 주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오른 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1.76%로 마무리가 되었다. 시가총액이 7,034억인데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당기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보이는 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사실상 뭐 향후에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평가가 될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를 예측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6월이나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BPS 자체는 여기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승욱 외에 뭐 스톤 브릿지 에코가 이렇게 51%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49% 정도가 유통 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량만 보면은 이게 정말 품절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 이제 폐기하는 선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부 요거는 분명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매출액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평가받기에는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부는 석유 정제 산업에서 추출한 납사, 나프타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이 부분, 석유 정제 부분이 완전 망했죠. 망했기 때문에 정제 마진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기반으로 한다 하는 게 사실상 이런 어떤 그 매출액에 큰 폭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이오 에너지 리사이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바이오 에너지가 67%, 그다음에 배터리가 15%, 플라스틱이 8%인데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는 거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쪽에서 아무래도 뭐 에탄올을 이용한 그런 그 자급을 이용해 가지고 뭐그 가솔린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효용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추후에 자세하게 판단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바이오에너지 자체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이 강세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수출 품목들도 가격대가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배터리는 오히려 그래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가동률 보시면은 여기 85%, 그 다음에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좀 올라오고 있던 부분이 좀 긍정적이네요.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의 80%는 넘어서지 못하는 74%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생산 실적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곱하기 4를 하면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갈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배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것도 전 평년이랑 뭐 비슷하게 갈수 있는 가능성. 재무 상태표 보시면은 여기 현금성 자산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 조금 감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유연장산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의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평가거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결포괄손익 계산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줄었죠.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 당기순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졌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감소를 한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톤브릿지에서는 요 99,800원에 이제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이탈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판단을 하실 때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군에 따라서 그이 회사가 낼수 있는 매출액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교 산업군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이 DS 단속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S 단속 차트를 한번 보면은 상장 초기에 엄청나게 이제 공모를 갖다가 많이 받아서 이제 공모 가격이 상당히 뛰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4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급락을 하면서 최저가 91,800원까지 다이렉트로 꽂혔다. 그래서 지금 상장 공모가 둘째 날에 사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오셨을 거예요. 갔다가 오셨다가 여기 보시면은 10만 원대에서 단기간에 2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이 마이너스 80%인 사람들은 2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마이너스 75% 정도는 아직까지 찍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식이 하락했을 때 이런 부분은 손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손절을 갖다가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도 크게 수익률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4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1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4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되돌림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자체가 많이 빠졌죠. 매출액 자체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크게 차이는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승은 했지만 그리고 23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증가폭은 보이긴 했었지만 이 부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영업이익률이 계속 추정치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는 한 2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추정가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할인을 하게 된다라면은 요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톤브릿지가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향후에 계속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이 이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인 건데, 페메터리 부분은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이 크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비중이 바이오 연료로 되고 있었다. 그럼 이 바이오 부분이 원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 역시도 부합돼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DS 단속의 목표가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큰 회사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서 매수할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폭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많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사시겠다고 하시면은 적금을 들어서 이제 돈을 모은 다음 아예 이 하단 부분을 갖다가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빠졌을 때 크게 물타서 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에게 인사이트를 넓히는 방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한번 스터디클럽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터디클럽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에 스터디 참여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선물 실전방을 통해서 매도,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동안에도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실전방 참여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별 이름 이런 거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저는 이 번호를 통해서 영업을 절대 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